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29 코드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드 정의서는 코드명, 코드 유형, 구성 형태, 부여 규칙 및 예시, 용도, 적용 범위, 대상 항목 수, 적용 권고안 등으로 표시합니다. 코드명에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르게 정의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나 상담원 코드, 정상 코드, 주문 코드 등 어떤 코드에 대한 정의를 해놔야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.